방송 스케줄을 위해 외출 채비에 나선 이경실. 또 우리 나갔네. 아, 스타킹 신는 족족이 우리 나가고 말이야. 아, 올라가면 너무 아까워. 저거 속상한데 아깝고. 올라간 스타킹의 주범은 바로 발 뒤꿈치 각질. 아, 저것도 건강에 그래, 안 좋을 때. 그래, 저기 막 도둑도둑 하면 스타킹 못 신어. 트로트의 왕자 현철 씨, 3년 묵은 된장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현철 씨, 현철과 불때 때려서 왕초발 현철 씨, 광고 오타리 현철 씨, 아 안녕하세요. 정말 코가 크시네요. 무슨 대사가 많아요. 아 목이 좀 칼칼한데. 빠른 속도로 쉼 없이 말하는 대사 탓에 목이 아픈 건 당연치사. 가습기 좀 켤까? 촉촉해요. 와 누나 진짜 오랜만이에요. 누나 녹화하다가 누나 얼굴 보고 가져 왔어요. 아 그래 오랜만이다 반갑다. 왜죠? 잠깐만 나 문자 왔는데 확인 좀 하고. 아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아 장규야. 우리 한번 밥 먹어야지, 그치? 네, 누나 시간 괜찮을 때 연락 주세요. 그래, 바쁜 거 같아도 얼른 가고. 네, 수고하세요. 아, 잠깐. 갑자기 이경실의 낯빛을 변하게 한 전조 증상은? 이때 대사 연습을 너무 신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갖고 노화 전조 증상이 온 게 아닐까?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저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. 제가 목이 원래 잘 안 쉬는데 이 성대도 약간 늙는다고 하더라고요. 노화로 오는 그 인후통. 마지막에 그 지인을 만났을 때 핸드폰을 봤던 게 좀 수상한 것 같아요. 네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막 무슨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 막 그 아 그 저기 있잖아 그 생각날 때까지 막, 되게 속 답답한 예, 그 거기 거시기 막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증상으로 봤을 땐 건망증이 아닐까. 건망증. 예. 정답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 네. 그럼 정답은요. 그녀는 사실 철수였던가? 아니 혹시 민수? 도대체 누구지? 기지를 발휘해 재빨리 연락처를 검색했던 것. 노화의 전조 증상은 바로 건망증.